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작은 수익이어도 수익 구조를 4단계로 쪼개셔야 해요. 오늘은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쪼개면 되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감, 뭐 시간적인 자유, 타고난 재능이나 후천적인 역량, 그림을 그리는 기술,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창작 활동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그림 그릴 때 돈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본캐는 직장인이시고 사이드 잡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미 충분한 수익이 발생되는 분들이실 확률이 커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또 그림으로 먹고 살고 싶어서 퇴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어쩌다가 그림으로 먹고 살게 된 지 벌써 7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무리 그림을 좋아해도요. 안정적인 수익이 없으면요. 1년 이상 지속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계속 그림만 그리겠어요. 속물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건데요. 그 파이프라인들은요. 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수익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더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돈을 모으고 싶다면요. 통장부터 쪼개세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테크의 첫 단추가 통장을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림으로 돈 벌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막 막연하게 그림으로 돈 벌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할지 그 수익 구조부터 쪼개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그림을 수익 구조에 따라 쪼갰는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영상 보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단기 프로젝트성 수익은요. 일회성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이하의 짧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정 광고 캠페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기 행사에서 디자인물을 제작한다든지 등의 일들이 있겠죠. 또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개별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수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초상화, 커스텀 아트워크, 뭐 로고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크아트 메뉴판 그림들이 이 단기 프로젝트성 수익에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초크아트 그림들은 의뢰를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에서 3주 정도 잡고 제작을 해요. 한 달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외주를 한 4건 정도 기준을 세워서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런 단기 프로젝트성 수익은요. 그림으로 처음 수익화할 때 그나마 가장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익원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작 단계시라면 이 단기성 프로젝트 수익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성 수익인데요.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고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뭐 여기에 속하고요. 이 장기 프로젝트성 수익은 아무래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교적 그 기간만큼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을 뭐 예로 들자면 펀딩이 장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은 펀딩이라고 하면 펀딩 기간이 종료되고 뭐 유무형 서비스를 발송해 드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펀딩을 만드는 기간은 거의 4, 5개월 정도 걸렸고 펀딩이 끝나고도 그 참여하신 분들이랑 한 5개월 정도 뭐 수업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단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성 기반의 수익 구조가 장기 수익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장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실력 있으신 분들은 뭐 빠르게 가능하시겠지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기 프로젝트성 수익을 처음부터 목표로 가져가시기엔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이거나 또는 내가 내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때 이 장기 수익원도 세팅을 해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지속적인 판매 수익은요, 인터넷 상에서 내 작품이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판매해서 얻어가는 수익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잘 아실 텐데 한때 그 디지털 파일 판매처럼 엄청 유명했었던 애쉬를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또 주문 제작 굿즈 플랫폼이죠. 마플샵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감 조금 오시죠? 또는 클래스 101, 클래스 U처럼 콘텐츠를 한번 올려두면 꾸준히 판매되는 콘텐츠 기반 수익도 지속적인 판매 수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는 출판물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올려만 둔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올려두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수익처가 지속적인 판매 수익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01에 그림 있는 책 만들기랑 초코아트 클래스 콘텐츠가 두 개 올라가 있고요. 출판된 책도 몇 권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판매 수익은요, 판매만 안정적으로 된다면 창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단점은요, 판매 예측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매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단, 판매가 되어야겠죠. 마지막 수익처예요. 예측 가능한 꾸준한 수익. 회사로 따지면 월급이 되겠죠. 저는 이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수익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건 재택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몇천만 원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게 하는 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이건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꾸준하되 예측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항상 저에게도 과제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꼭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림으로 수익을 내야 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꼭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시도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이루어내면 그때 또 노하우를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게 네 가지로 수익 구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막상 계획을 짜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A4용지 있죠? A4용지를 4등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구조를 한번 쪼개보세요. 지금 꼭 그 수익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그림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계획을 하셨다면요, 이 네 가지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계속 메뉴판 주문만 받았어요. 외주 받는 거는 단기 프로젝트잖아요? 제가 주문을 안 받으면 그날은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거나 어디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고 쉬게 되면요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그 수익원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요. 단기 수익, 장기 프로젝트, 지속적인 판매 수익, 안정적인 수익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 파이프라인을 쪼개고요. 그 수익 구조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배치하니까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수입원들로 보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알려드린 4단계 수익 구조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성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그 4단계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은요. 그림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히 엔잡을 꼭 해야만 하더라고요. 왜 엔잡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상 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